오늘은 11월 2일 잠언 10장 17절부터 32절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람의 인생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신체의 부위가 있어요. 어딜까요? 입입니다. 입. 사람의 이 입을 통하여 사람의 삶에 영향을 엄청나게 끼쳐요. 입이. 왜? 어떤 말을 하나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요. 어떤 말을 하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입술을 제어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지혜롭게 하는 게 중요해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입술에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입술을 제어하는 것, 말을 제어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 간증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냐면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 복은 하나님의 복은 놀라워요. 자,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 물질의 복도 건강의 복도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풍성히 줘요. 그런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은 풍성함은 있는데 부하게는 하는데 근심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근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 근심은 걱정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분서주하고 노력하고 힘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주시는 복은 부작용이 없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취했지만 그 부작용은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물질을 취했지만 가정에 소홀히 해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지만 내 시간을 빼앗긴 상태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작용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직장생활 하는데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업을 운영하는데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건강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복을 구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대신에 이 복은 누구에게 준다? 의인에게 주며 지혜자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의인이 되어야 되며 아울러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앞에 구절에서 다 말하고 있어요. 입술을 제어해야 되며 정말로 지혜는 말과 행동으로 나와야 되며 기타 등등 많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답게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부여잡고 항상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2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또 게으른 자가 나와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자, 즉 그 게으른 자에게 일감을 주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부리는 자에게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게으르면 마치 이에 낀 식초 같고 그리고 눈의 연기 같다. 괴롭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그 마태복음 말씀 보면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게 되면 게으른 자는 악이다, 악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게으른 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야. 게으른 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부지런함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지혜로운 자는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가 돼야 돼.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현실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빨리빨리 반응하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살고, 부지런히 반응하고, 부지런히 살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예배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부터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런 조건이 붙고요. 나오는 복이 있는데 장수한다. 그리고 악인은 수명이 짧아지고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장수한다는 건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면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 소망은 어디 있겠습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야. 소망은 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오는, 하늘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이죠. 그 조건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인간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에 대한 결론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행복이 온다 이겁니다. 즉 행복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행복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을 기쁘게 감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